자, 27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아, 원칙이 도달이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요. 이제 도달의 의의가 나오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인 거죠.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도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알 가능성만 있으면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번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개념이죠.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편지가 제 와이프한테 배달해 달라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차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마자 바로 듣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다. 그래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그 다음 좀 여기서 좀 설명 좀 더 드리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기 때문에 첫째 주소지에 배달, 죄송합니다.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이렇게 안 써지죠?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면, 안 살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는다. 그 다음 표유자가 즉시 회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가정부가 받았거든요. 일단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거죠. 근데 표유자 옆에 보고 있다 받자마자 뭐 해버렸냐면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죠. 따라서 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 3번 의사표시의 철회죠. 자, 도달주의란 말은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의사표시를 발신했을 때는 효과가 생기지 않고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철회라는 말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니까 도달에 대해서 이미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고요. 도달되기 전에 아직 효과가 없는 상태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가 불착됐다 연착됐다. 물론 상대방이 표의자가 그 불이익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호자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발송도 됐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로 해줘요. 뭐뭐로 본다죠.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추정이고 간주는 반증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게 간주이기 때문에 간주가 효과가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박스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 연착된 때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진짜 다른 얘기네. 아, 그게 아니네, 그죠? 요거는 528조인데 계약부에서 볼 내용이죠, 그죠?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됐으면 도달된 곳으로, 상당한 기간 도달되는 곳으로 뭘 추정을 하고, 발송도 되고, 반송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된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변경.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은 맞는가 틀릴까요? 발신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도달 전에 소멸한 경우에 그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이다. X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죽어도 아니야 이런 말은 뭐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하지. 죽어도 아니야 엄마. 그 말은 뭐예요? 절대.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이 없어지는 것도 뭘 안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도달되게 되면 무권들이다. 그런 질문은 뭐가 돼요? X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예외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도달주의를 취하느냐? 발신주의는 발신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봐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원칙이 발신주의라면 굳이 등기속달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신만 하면 이미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발신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답장. 자, 먼저 얘가 뭔가를 보냈어요. 뭔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뭐라면요? 답장이라면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발신주의인 거예요?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신주의냐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최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갑이 회신으로서 뭐예요? 확답. 확답은 뭐죠? 답장이니까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청약을 먼저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답장으로서 뭘 보냈어요? 승낙을 보냈다면 이게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 1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2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3번 채무 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채권자의 학답은 뭐죠? 발신주의. 5번 격지자간의 승낙이 뭐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건 뭐죠? 사원총의 소집통지죠. 사원총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주총회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범위는 아닌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가지고 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은 민법에서 사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피용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은 뭐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고 사단법인이 가장 흔한 사단법인이 뭐예요?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원총회 하면 뭘 얘기하냐면 주주총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 5,000명이에요. 5,000명이 모두 참석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5,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는 해야 되냐면 소집통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통지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5,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달이 안되면 그 사원총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0명 모두에게 뭐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옵니다. 일단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민법에서는 어디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언제 하는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공시송달한다. 자, 공시송달을 하면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한 말입니까?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나와요. 일단 도달이 되려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알을 수도 있어야 되지. 따라서 만약에 받는 사람이 흰 건 백지고 까만 건 글씨다 봐야 이해할 수 없다면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수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게 이상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새끼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누가 수령 능력이 없느냐? 모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뭐 하려는 거죠? 보호하려는 거죠. 보호받기 싫대요. 그죠? 지한테 유리하대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법정대리죠.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31페이지부터 뭐가 나옵니까? 대리가 나오죠. 이 대리는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리는. 자, 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가 내 대신 땅 좀 사라와 같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는 임의 대리인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친권자하고 후견인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캐치하시는 거냐면 대리의 가장 흔한 예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리인들이 누구예요? 친권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대리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땅 사주는 사람 그렇게 집어넣지 말고 친권자를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돼. 근데 자꾸 남 일 대신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딸 미성년자인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그때 엄마 뭐래요? 살째 지지배 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 동안 게임하고 숙제해야 돼? 엄마가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지 뭐 할지요? 숙제를 할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사실행위니 불법행위니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죠. 왜요? 혼인을 할지 약혼을 할지 이혼할지는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엄마가 이혼하라 이런 분도 가끔 있지만 정상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1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신분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무자매 2번 준법령에서 사실행위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다. 왜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불법행위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해요. 그죠? 근데 2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인데 교재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준법률의 가운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끌어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의사 표시와 뭐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관념의 통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2번 불법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에서 사자가 나오죠. 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결정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땅을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제주시 몇동 몇호에 있는 뭐 무슨 땅을 1,500만 원에 매매 계약해라 그랬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다 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거니. 그래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고 의사 결정하지 않고 단순히 남이 시킨 걸 하는 사람은 뭐에 불과한 거죠? 사자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대표는 안 볼 겁니다. 가입표.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간접 대리. 이거 뭐 상관이 없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대
대리의 종류가 나오죠. 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죠. 근데 교재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여기서 외우면 안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외우면 자꾸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틀을 완성하고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틀도 완성이 안 했는데 그냥 막 빠바바바 외워버리시면 이게 문제 적응이 떨어져가지고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아니고 뭐죠? 개념만 잡으시고 이번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나오죠. 자, 뭔가요?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수동대리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는 능동대리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니까 대리인이 스스로 뭘 안 하고 있어요? 의사를 결정 안 하고 있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대리는 본질이 뭐예요? 능동대리인 거예요.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대리가 주고 수동대리는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걸 동급으로 이해하면 또 틀려요. 교재 보시면 또 2번 있죠? 2. 볼게요. 민법은 능동대리를 원칙적인 대리로 삼아 이를 규정하노. 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수동대리에 준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게 뭐예요? 능동대리고 의사표 수령하는 것은 뭐죠? 부수인 거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뭐에만 있습니까? 능동대리에만 있고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겠죠. 그다음 우측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죠. 가입회 다 지워버리세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911조, 920조, 827조, 1023조, 22조 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정도만 하고 얘는 뭐죠? 친권자 뭐가 있습니까? 후견인이 있다. 그 다음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뭐가 나옵니까? 수권 행위가 나옵니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117조에서 특별 규정을 넣어서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 될 수 있죠. 자, 이거 좀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이런 거 우리가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라고 해요. 자, 수권 행위는 반드시 물론 의사표시가 있죠. 지금 갑이 뭘 원합니까? 땅 사기를 원하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이 좋습니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권 행위를 계약으로 봐서 을이 승낙을 해야지만 을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17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민법 117조가 행인 능력자일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로 이해합니까?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거죠. 수권 행위는 뭐죠?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을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수권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규제는 용어가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했죠. 뭐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해서 위임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교재 나온 것처럼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해요. 자, 수권행위와 기초적 원인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고 위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위임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줘야 수권행위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확실히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인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에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례 하나하고 사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도박빚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장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근데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뭐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인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매매와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 대리권을 줬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잖아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래도 뭐에는 영향 안 줘요? 수권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매매계약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매매계약이므로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가 뭐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는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사례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은 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였어요. 첫째, 자, 미성년이란 이유로 이 수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 단독행위니까요. 그렇지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을이 만약에 자신의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을은 적법한 모임을요 대리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규제 빠져있죠. 따라서 도박빚을 변제하려고 수권행위를 한 경우에도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뭐요? 무효지만 수권행위는 뭐요? 유효하고요. 미성년자와 위임계약을 하고 수권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임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여전히 뭐요? 유효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불료식행위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식이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참 교재 그 이 보기 X입니다. X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장을 교부하는 게 도장 주는 게 수권행위 아니에요. 교부하고 보관하고 차이가 뭔데요. 보관하려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잖아요. 그, 보관하려면 줘야 보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도장을 주는 거. 수권행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 대신 대출 좀 알아봐 하면서 도장을 줬다면 그때는 뭐가 돼? 수권행위.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교부는 수권행위고. 보관은 수권행위 아니고 뭔 개소리야. 그 다음 명의대의 문제는 수권행위 문제가 아니라 협명과 관련돼요. 협명과 관련돼 여기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가입표. 인감증명서 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암소리 없이 인감증명서를 주는 건 수권행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네가 저당권 좀 설정해 줄래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벗으면 뭐예요? 수권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지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입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권의 소멸해가지고 공통될 소멸원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죠?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럼 뭐예요? X다. 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성년 피성년후견인이면 대리권이 또 소멸돼요? 모순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이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성년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후견이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성년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 이미 대리 특유한 소멸원에서 1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죠. 그 점 읽어볼까요? 이미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되죠. 특이합니다. 보통 소멸로 소멸된다가 아니라 종료라는 말로 쓰고 있죠. 이게 뭐예요? 임무환수죠. 임무환수.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 소멸되고 건물 사라고 그랬는데 건물 사면 이미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고 그래서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를 원인된 법률관계 무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상관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미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소멸될 거예요. 2번 또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겠죠.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 그죠? 대리하기 전까지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고 수권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이미 대리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에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가 대리권의 범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